장관님, 해군 총장께 여쭤볼게요. 해군 총장님. 해군 총장이 안 계시죠? 아까 예, 나갔죠? 있으겠습니다. 해군 검찰단장님? 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2023년 4월 28일 날, 방첩사령부 요원이라고 사칭한 민간인 남성이 몰래 1사단에 들어가가지고 사단장하고 차담을 나눈 일이 있었다고 해요. 이때, 1사단 소속의 징계를 받은 사람이 4명이라고 그러는데, 누구누굽니까? 그건 해군 법무실장님께서 대답하시죠. 예, 법무실장? 예, 답변해 주세요. 네. 유병수 근무자 두 명이. 장병 네 명만 징계받았죠? 네. 사단장은 빠졌죠? 네. 자, 두 번째로. 이번에 임성근 사단장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서 지휘 책임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세 번째로, 장관님. 네. 지금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합참이 육군 2작전사령부가 해병 1사단 소속 제2신속기동부대를 8월 17일 날 오전 10시부로 작전 통제하라 이렇게 지시한 게 맞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현장 상황을 당시에 통제했어야 될 지휘부는, 이 임성근 사단장이 아니고 육군 2작사가 맞죠? 근데 지휘 계통이 아닌 임성근 사령관이 이 작전을 지시했거든요. 이거 계통 위반 아니잖아요? 이거 여기에 대해 조사 안 합니까? 이렇게 지휘 체계를 엉망으로 문란하게 하면은 이게 어떤, 죄가 됩니까? 그 54단은 작전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작전 운영에 대해서 이작살이 통제를 받았을 거고, 작전 통제를 결한 작전 지휘는 1사단장이 했을 거기 때문에 요 문제에 관련돼서. 아니, 합참의 지시를 어긴 거 아닙니까? 합참은 분명히 54단이 통제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왜 해병 1사단이, 1사단장이 이걸 저 지휘했냐고요? 그러니까 작전 통제와 작전 지휘는. 이 군기문란이잖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시한 내용이 작전 통제 분야는 54단이 하지만 작전 통제를 제외한 작전 지휘, 병사들의 어떤 준비한다든지 뭐에 대한 교육 이런 건 여전히 1사단장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작전 통제 안에 작전 지휘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작전 지휘가 훨씬 지금 변명하시는데요.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이거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감싸고 도는지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항명죄가 지금 62년 당시에 6.25 전쟁 직후에 만들어졌는데 이 정당한 명령이라고 44조에만 되어 있거든요. 정당한 명령에 대해서 최근에 입법조사처에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첫째, 명령권 범위 내에 있을 것. 두 번째, 군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할 것. 세 번째,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명령일 것. 이렇게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세 가지 조건을 낸 게 있는데요. 지금 그 항명죄 44조에 이 전혀 이런 이제 구체화된 시행령과 같은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데나 지금 항명죄를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실로 일단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감에 다시 답변하겠습니다. 네. 추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입법적인 이거 아니, 입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1사단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했느냐 이분은 경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나올 거니까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항명에 관련된 문제도 정당한 명령이었다고 저희 군검찰에는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군검찰 말이 맞는지 지금 항변하고는 박정훈 측이 맞는지는 또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직접 여기서 어떤 단정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